47. 잘 먹었습니다. 100. 리얼이겠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지금 방학동에 왔는데 제가 오늘 오랜만에 회전초밥 먹으러 왔어요. 회전초밥 마지막으로 온 반년이 넘었거든요. 진짜 오랜만에 먹으러 오는 건데 회전초밥 집 갈 때마다 약간 떨리네요. 이번에는 100점 씨를 넘을 수 있을지 약간 이런. 아, 여기가 이제 방학동에 있는 초밥집인데 이제 한 접시에 1,300원이더라고요. 오늘 회전초밥을 드시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초밥집이 되게 아담한 편인데? 여기 1,300원 접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있고 그리고 2,000원 접시랑 3,000원 접시도 있어요. 맛있겠다. 진짜 회전초밥 오면은 되게 항상 설레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신기하게 생긴 걸 발견했어요. 오, 맛있겠다. 아, 국물로 살짝 녹여줘야 돼. 아, 다 좋다. 일단은 가격별로 집어봤습니다. 1,200원, 2,000원, 3,000원짜리. 1,200원. 생각보다 되게 맛있어서 깜짝 놀랐어. 엄청 계란이 야들야들 부드럽고 맛있었어. 뭐야? 이게 뭘까? 아, 되게 불초밥이 많아서 너무 직화 소리. 너무 맛있어. 진짜 불향이 장난 아니다. 식감도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 3,000원짜리 연어 아보카도. 생각보다 너무 맛있는데? 사실 회전초밥이 좀 이렇게 바깥에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좀 말라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되게 따뜻하지 왜? 맛있어요. 덩크죠. 왜 이렇게 맛있지? 이불이에요. 나 이거 좋아해. 광어 같은 줄 알았더니 되게 아삭아삭하고 맛있다. 뭐 먹는지. 장어는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눈이 못 되겠어. 뭐야 이거?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아, 맛있겠다. 1,200원에 과일 괜찮은데? 이건 뭐야? 아까부터 궁금했어요.
또 하나 더 있어요. 아, 진짜요? 복도 잡다 드릴게요. 대박, 어떻게, 아, 너무 감사합니다. 명이나물에다가 초밥 있네요, 밑에. 메뉴에 없는 조합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명이나물 화로가 있구나. 아, 메뉴에 다 있구나. 와, 비주얼 끝장난다. 베이컨 새우. 와. 이게 뭐야? 고기네. 와, 이건 맛없을 수가 없지. 너무 맛있어. 감사합니다. 와. 이거 뭐야? 먹고 싶어. 감사합니다. 이거 신기하죠? 계란초밥. 와, 내 사랑 유부초밥. 어렸을 때 소풍 갈 때 먹는 맛. 이거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아? 아, 오징어예요? 두 개만 더 먹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완전 레전드인데? 꽃이? 중간 점검 47. 아, 48. 아, 마카롱. 와, 감사합니다. 우와, 고기인데? 아, 너무 좋다. 두 개 같은 사이즈예요.
이거는 진짜 먹어줘야 됩니다. 이 불닭 소스가 진짜 매운데. 너무 맛있어. 아, 저 육회. 감사합니다. 장국 몇 번째 리필하고 있습니까? 8번 된 것 같은데? 8번? 와, 이 장국이 너무 맛있어. 육회 먹어보겠습니다. 이건 뭐야? 육회를 지져서 만든. 성인은 거의 한 보통 그냥 열몇 접시. 열몇 접시. 좀 잘 드신 분은 한 20접시 정도. 신기하고요. 완전 영광이에요. 이렇게 대단하신 분을 뵙게 돼서 너무 긴장해서 막 아까 여기 쪽으로 안 오겠더라고요. 꿈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오신다는 거. 네. 설마 아니겠나. 중간 디저트. 진짜 아까부터 이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진짜 꼭 참았어요.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빵도 푹신해. 좀 더 먹고 싶어. 너무 맛있어. 감사합니다. 이건 먹어줘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기를 괜히 구워 먹는 게 아니에요. 75. 이건 처음 먹으면 또 먹어줘야 됩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갈릭 플레이크가 진짜 너무 잘 어울린다. 이거 먹으면 80이다. 사실 여기다 쌌어야 되는데. 케이크, 케이크. 케이크 필요하지. 케이크 세 개만 줘. 케이크 세 개요? 네. 우와, 푸딩은 먹어줘야 된다. 나 진짜 온몸으로 먹은 거야. 온몸으로 막았는데. 안 되겠어. 이거 하나 더 먹어야겠어. 푸딩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과육이 있어요. 여기다. 100개. 감사합니다. 12장. 죄송합니다.
초밥은 대강 원 없이 먹은 것 같고 감사합니다. 이게 어떻게 1300 운동이야? 어? 대박이다. 좋아, 여기 오면 우동 꼭 드세요. 1300원인데 퀄리티도 좋고 양도 많고 엄청 쫄깃쫄깃한 면이다. 이게 사소한 거에도 되게 좀 신경이 쓰인 느낌이 드는 게 맛도 되게 맛있고 우동도 음료수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매실 1.35리터를 두 개 다 먹었어요. 이거 다 먹으면 3리터예요. 난 장국도 2리터 먹은 것 같은데. 안 먹어봤어? 너무 맛있어. 없어. 내가 다 먹었어. 하나만 더. 맛있지? 몇 개예요? 28개인 것 같아. 야, 너 먹방하러 왔냐?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와, 멘붕이야.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이렇게 우동이랑 새우튀김 이렇게 시켜 먹으면은 2600원에 새우튀김 우동 먹을 수 있네. 리얼이네 진짜. 나이프린. 네, 왜요? 먹은 숫자에서 제가 가장 예상 범위가 벗어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120, 140. 30, 30. 120, 30.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123? 좀 더 가능할 것 같은데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이거 30접시네. 와. 후배를 후배신가요? 아니요. 143. 100접시 정도 드신 거 아닌가? 120접시? 오. 이렇게 예쁜 줄 몰랐네. 대단합니다.